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대진의 TPS 센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근래 비가 좀 오고 난 다음에 여기는 물이 잘 나오는데 여기 물이 나오다 말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 그 전부터 이거 손을 좀 봐야 되는데 타일 필 미르마가 오늘 올라가서 좀 이거 손을 단단히 봐놔야 겨울에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한번 단단히 아주 풀을 해놓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그 도깨비의 우물자리인데,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원래 수량이 이거보다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된 심판인지, 한번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작년에 한번 손을 보고 이 산골짜기에 이런 센터들은 부시로 이렇게 좀 손을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느새 하루 해가 하루가 짧네 짧아.
자, 여기가 여러분 도깨비네 센터입니다. 센터. 센터인데 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났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네. 자, 이 물자리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손을 봐주지 않으면은 이 뭐 벌레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은 수질 검사를 해보면은 좋은 물이다 이렇게 결과 나오는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수량이 많이 줄었다 늘었다 하진 않는 대신에 예, 한겨울에도 일정하게 이렇게 예, 그 샘에 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 자, 이 샘 좀 한번 찍어주세요. 가까이 이렇게 들이밀어가지고 저쪽이 좀 올라오는데. 자, 여기가 돌틈에서 나오는 도깨비네 샘터입니다 여러분. 자, 꼭 쳐주시고 이런 걸로 이렇게 예, 뺑 돌려주면은 그 일종의 필터 역할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보다 맑은 물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하나 이렇게 남은 거는 이 곤드레인데 가을에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얘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게 되면은 44,000 공짜로 맑은 물을 이렇게 계속 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물 이 청소를 저는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짚고 연결합니다. 올해도 또 이제 1년은 또 걱정 없이 자, 이제 그만 찍으셔도 됩니다.